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건파워 타켓, 건파워 스마트 타켓을 사용하면서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께 짧게 이야기를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건파워 타켓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비비탄을 발사를 했을 때 이 스크린에, 이 고무 있는 스크린에 비비탄이 맞아서 그 압에 의해서 뭐 비비탄이 궤적이 표시가 된다든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사운드에 의해서 이 타켓이 표시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비탄이 맞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센서들이 이 사운드를 감지를 해서 뒤에 이렇게 표적에 스크린에 표시가 되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예, 지금 타켓 이렇게 제로잉 모드를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에어소프트건을 한번 꺼내서 제가 에어소프트건에 비비탄이 없는 것을 확인을 시켜 드리고요. 탄창을 넣고 공탄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런 식으로 비비탄에 총알이 없습니다. 공탄 사격. 자. 예, 이런 식으로 공탄을 격발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이 그 정확성이 떨어져요. 이게 100% 내가 맞는 위치에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아니고 그 맞은 위치보다 살짝 몇 미리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동건을 가지고 연사를 쐈을 때 이 가운데 직탄이 몰리다가 뜬금없이 한 발씩 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0% 이 사운드 측정이 잘못돼서 튀는 경우였어요. 아, 100%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에이밍이 쌓이다가 한 발씩 튀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그 비비탄을 이렇게 정면에서 쐈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측면에서 쐈을 때, 이렇게 측면에서 쐈을 때 그 정확도가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건파워 스마트 타켓을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실제로 또 영상 자체가 건파워 타켓을 좀 까는 영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한 5, 6개월 정도 건파워 타켓을 사용한 경험으로 빌어보면은 이 정도 금액에서 실내에서 바람 영향이 없고 이렇게 집탄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타켓이 없죠. 저는 상당히 이 조금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할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처럼 뭐 집탄 테스트도 많이 하고 사용 빈도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열에 아홉은 그냥 집에 구매하셔가지고 옷걸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명심하셔야 될 게 조금 더 내가 이거를 구매를 해서 활용을 좀 많이 하시겠다는 분들이 다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쓰는 모드는 이 모드예요. 이 모드 답니다. 다른 모드는 처음 샀을 때 몇 번 테스트로 조금 갖고 놀다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또 건파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게임 모드들을 이 좀 유료지만 유상으로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매를 해서 패치를 하고 재밌는 놀이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건파워 스마트 타켓의 이 작동 방식 중에서 이 집탄 부분이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건파워 타켓이랑 상관없는데 오라이트 플래시나이트 이거 발더 미니죠. 미니 제품을 이 장착 가능한 홀스터를 제가 알리에서 구했죠. 카이덱스 홀스터인데 이전에 제가 뭐 이상한 그 컨실드 캐리용 홀스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발더 미니가 들어가는 홀스터를 찾았습니다. 알리에서 파는데 요거는 한번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더 미니용은 아니지만 슈어파이어용인데 요거와 장착 가능한 모델을 찾았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